내가 바라보는 그 피사체라는 거죠. 대상의 내가 사진으로 그리고 싶은 모습.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이 카메라의 기능으로 들어가야 돼요.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걸로 많이 찍었어요. 내 마음을 보는 듯한 어떤 그런 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,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또 여러 나무들을 찍어요. 이게 마음이 1년 전, 2년 전이랑 또 다르죠. 그러면 내 마음은 카메라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이제 저는 이제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. 이 나무는 당신한테 어떤 의미였습니까? 그런 사진이 저는 지금은 좋습니다. 사진 이렇게 찍으시면서 뭐좀 이렇게 잘안 되시는 거 잘안 되는 거야? 있어요? 네, 아우 나는 왜 이렇게